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서 일고 있는 유학풍을 잘 분석한 그런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에 근무하시고 있는 조경란 교수가 쓰신 국가유학지식이란 책 세상에서 나온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 제가 가져왔던 그런 생각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잘 정리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중국은 3단계의 발전을 해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70년대 개혁개방정책이 추진이 되면서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중국은 마치 우리 1980년대 봄과 같이 자유주의가 물결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가 무력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그 다음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는 중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민족주의 분위기가 굉장히 고양됐다고 합니다. 자유주의에서 다시 민족주의가 번성하게 되고,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중국이란 사회는 과거로부터 우리의 정신적인 지지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노노와 같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 열풍이 일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유주의에서 민족주의로, 그리고 또 새로운 이념적인 토대인 유학풍이 이루는 이 3단계를 거쳐서 중국의 그런 정신이 변화해 왔다는 것이 조경란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중국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중국은 유교의 바탕을 두고 중화민족주의, 다시 이야기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이, 복속 정도는 아니지만 주변 국가를 우리가 관리한다, 천하를 우리가 이끌고 있다, 그런 자국중심주의, 또 중화민족주의, 자국우월주의, 그것을 조경란 교수는 천하주의다, 천하주의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를 전문가는 이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천화주의, 우리가 천하를 이끈다는 그런 자신감이 표출된 그런 주장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대적인 유교에 대한 붐도 공자학당이라는 이런 부분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중국의 그런 노력들은 결국 유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다소 복구주의적이고 다수 이 상하관계가 명확한 그런 질서를 강조하는 그런 이념적 체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란 교수 이야기는 이런 유교 부흥의 바탕을 둔 이런 체제에 대한 대안이 현재와 같이 다원화되고 자유주의 세계에서 중국이 제시하는 그런 체제에 대한 대안이 다른 나라의 설득력 있겠느냐? 다른 나라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제시함과 동시에 조경란 교수는 유교 붐과 동시에 반드시 중국이 해결해야 될 것은 자국 내에서의 인권과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다. 이런 것 없이 다른 나라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모범적으로 살지 않는데, 내가 솔선수범하지 않는데,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가 아닌데 다른 나라들 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라는 것은 요구하기가 힘든 거죠. 개인의 삶에서든 회사든 나라든 간에 스스로가 모범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조직이나 나라나 개인이 될때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경란 교수의 국가유학지식이란 책 세상에서 나온 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매체는 타국을 설득하려면 자국 내에서 보편적 가치, 자유와 인권과 재산권과 책임과 같은 부분들이 일단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강요하지 않더라도 공자학당과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이념을 이렇게 퍼뜨리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아마 중국이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세계사를 보시면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가 세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영토나 국민의 수나 국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문화적인 힘이죠. 그것은 보편성의 기초를 둘 때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또 사람들에게 매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것은 공자학당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념을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 이런 욕심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중국을 매력적인 국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국 내의 보편적 가치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국이 훨씬 더 문화대국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지름길이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칫 공산당의 지도 이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시대에 형성됐던 그런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심기 위해 가지고 유교를 도입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조경남 교수는 그것을 신민유학, 비판적 유학을 신민유학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비판유학이라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신민유학과 비판유학 관점에서 유교붐이 이렇게 재조명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라는 조경남 교수의 메시지를 새기면서 오늘 공병호 TV에서는 중국의 유학붐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걸어왔던 사상적 변화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더운 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